이번에는 펭귄 오브젝트에 대해서 코드 작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펭귄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 카테고리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끌어옵니다. 펭귄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라는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흐름으로 가서 만일 참이라면 이라는 블럭을 끌어가 줍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위치에다가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판단으로 가서 여기 보면 Q 키가 눌러져 있는가라는 블럭 있죠? 이걸 참에다가 넣어주고 Q키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키보드 좌판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오른쪽 화살표 키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뀌죠?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러져 있는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움직인 카테고리에서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을 넣어주는 거죠. 얼마만큼 움직이냐면 빙하가 아까 3만큼 움직였잖아요. 똑같이 해줄 거예요. 펭귄도 3만큼 바꾸기. 자, 이거는 마이너스가 안 붙었죠? 왜안 붙은 거예요, 이거는? 네,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냥 3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3이지만 오른쪽이니까 그냥 3만큼 바꾸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를 붙여 넣으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한 번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계속 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펭귄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반복하기 블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흐름으로 가서 계속 반복하기를 먼저 붙여놓고 이 안에 방금 코드 작성한 걸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펭귄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해볼 거예요. 똑같겠죠? 이것도 만일 참이라는 블럭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참이라는 조건에다가 판단으로 가서 Q 키가 눌러져 있는가 이걸 넣어주고요. Q 키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왼쪽 화살표 키를 실제 키보드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바뀌죠? 왼쪽 화살표로. 그다음에 움직임 카테고리로 가서 X 좌표를 10만큼 바꾸기라는 블럭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를 얼마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는 거죠. 왜냐하면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이제 됐어요. 그러면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빙하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아무리 펭귄이 통통하더라도 빙하 맞으면 아프겠죠. 멍들고 병원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빙하가 다가오면 점프해서 피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흐름 카테고리로 가서 만일 참이라면 오늘 이 블럭 엄청 많이 쓰네요. 만일 참이라면 블럭을 붙여놓고 참 조건에다가 판단으로 가서 어떤 걸로 해줄 거냐면 Q키가 눌러져 있는가? 그 Q키를 누른 다음에 자, 이 중에서 어떤 키를 이용해서 점프를 할 거냐면 스페이스 키를 해줄 거예요. 스페이스 키. 여기 보면 키보드에 보면 제일 길다란 키 있죠? 이게 스페이스예요. 자, 왜 스페이스로 하냐면 우리 게임 테마 보드 있잖아요. 게임 테마 보드에 보면 스페이스라는 버튼 있죠? 그걸 활용할 거기 때문에 스페이스 키로 해봤어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점프를 해야 되죠? 자, 점프를 할 거니까 움직임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움직임 카테고리로 가서 여기 보면 2초 동안 XY만큼 움직이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끌어와서 넣어줄게요. 자, 2초가 너무 길죠? 이러면 게임이 너무 지루하고 무슨 매트릭스도 아니고 펭귄이 막 매트릭스처럼 붕 떠가지고 멈춰있고 막 이런 걸 거예요. 조금 짧게 스피드 있게 하려고 0.5초로 조금 짧게 해줍니다. 그리고 X에다가는 10을 해줄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제자리 점프가 있고 앞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점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리 점프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점프가 더 리얼하겠죠. 그래서 10만큼 앞으로 가라고 해서 10 해놨고요. Y에다가는 80으로 해놓을게요. 물론 숫자가 커지면 더 높이 뛰겠죠.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80만큼 뛰면 앞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위로 80만큼 움직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 블럭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펭귄이 공중부양하는 거예요. 펭귄이 날지 못하는 새인데 공중부양하는 거예요.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 블럭, 2초 동안 XY만큼 움직이라는 블럭을 한번더 써줍니다. 역시 위로 뜰때 0.5초 걸렸으니까 내려올 때도 0.5초 걸리는 게 자연스럽겠죠? 0.5초로 바꿔주고, 역시나 이번에도 펭귄이 앞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X는 10. Y는 얼마만큼 해줘야 되겠어요? 올라갈 때 80만큼 올라갔으니까 내려올 때도 80만큼 내려와야 되겠죠? 대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80만큼 움직이기라는 블럭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펭귄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점프하는 그런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조건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빙하와 닿게 되면, 빙하와 부딪히게 되면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흐름으로 가야 되겠죠? 오늘 가장 많이 쓰는 블럭이에요. 만일 참이라면이라는 블럭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쓰죠? 이 블럭을 여기다가 또 넣어줍니다. 그리고 참이란 조건에다가 판단 카테고리로 가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라는 블럭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대신에 빙하를 클릭해 줍니다. 빙하에 닿았으며 멈추잖아요. 그러면 흐름으로 가서 모든 코드 멈추기라는 블럭 있죠? 이 블럭을 이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빙하와 부딪히게 되면 펭귄이 멈추게 됩니다. 제가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저도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고, 저 너무 잘하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게임이 안 끝나네요. 와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